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교과서에 크리스천을 포함한 비무슬림을 미워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의도적으로 비무슬림 학생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이슬람 교리와 관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약 4천만 명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키스탄의 이러한 관행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형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종교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랜스젠더를 포용하는 화장실 정책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해고된 직원은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정책을 존중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백화점 측은 인사 결정이 종교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며 해고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톨릭 연합회는 명백한 종교 차별이라며 메이시스를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선거 진영이 개신교와 가톨릭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향후 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 우선시해야 할 쟁점 사안 등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이해하는 자리였던 분석입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약 17%의 백인 복음주의자들과 56%가량의 가톨릭 인구가 클린턴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사해에서 담수 웅덩이와 생명체가 발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경상의 예언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생명체 목격만으로 예언의 현실화 여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담수가 발견되고 생명체가 목격됐다는 것만으론 예언이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